경계위없는 깊고 깊은 미묘한 진리 부처님 법에 천만거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워지다. 저는 이제 다행히도 보고 듣고 받아지니 오네. 허나 없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법장을 여는 지는 마라 남 마라다. 옴 마라 남 마라다. 옴 마라 남 마라다. 불설금강정 유가재승비밀성불 수구즉득신명가지 성취다라니 개청연하장 개장교에 고개 숙여 예배하오니 끄럽고 청정하고 다 지니신 비밀본문 강명을 두루아사 시방세계 비추시고 불꽃에 머리 날려 삼천세계 교화하시며 여의보온 마음 도장 마음에서 나투시니 아무도 못 이기는 대명왕 어른께서 영원히 부처님의 산매 속에 계시면서 육아의 온갖 경계 흘쩍 뒤엎겠으시고 법신부의 비로자 나 설법하신 자리에는 굳건한 금강수로 밝은 등불 받쳐들고 거룩한 본문 말씀 중생에게 전해주되 실지로 수행도와 성불케 한 끝 없으시니 옥탁의 미혹함만 잘못인 줄 깨치인가 이었는 대보리를 얻으리라 소원하고 언제나 이 법문을 찬탄하고 외운다면 열애의 무루지에 증득하게 되오 생각을 가다듬고 마음 따를 관찰하되 고요히 요동 없이 본존부를 안 놓으면 소원이 성취되어 그 마음에 흡족하니 그래서 그 이름이 수고이며 자제니라. 법에 의지하여 일억분을 외운다면 천지나 귀신들이 온갖 재앙 물리치고 언제나 이 다란히 잃지 않게 될 것이요 어디나 좋은 것처 자제하게 되오리라. 평생 다도록 온가에 난 만나지 않고 불가불험한 재난 진노할리 전어 없고 싸움터 험한 길에 털끝 하나 안상하고 무서운 도적들을 보자마자 동호되니 무서운 바라이와 시박제와 오욕제와 그리고 지차제를 두루두루 보면서도
수구주에 우는 것 바람결에 듣기만 해도 모든 죄 씻은 듯이 모두 모두 소멸하나니 이렇듯 하나니 힘과 공도 한량 없기에 내 이제 발심하여 항상 이워진이 없고 이 공도 중생들에게 고로고로 해양하오니 모두가 도를 깨쳐 소시지에 들어지에다. 그때 멸악지 보살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거룩하신 모임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경이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는 세상 말법 시대 물들은 세계의 아치 중생들에게 죄를 소멸하고 성불하는 다란이를 말해주어 산미문을 닦고 연불산매를 증득하여 정토에 태어나게 하고자 옵니다. 무슨 방편을 써야 죄 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겠나이까? 저는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건져주기를 원하옵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멸악지보살에게 이르셨다. 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삿된 소견을 일으키고 방일한 중생은 제도할 법이 없으니 살아서는 온갖 고통을 받다가 죽어서는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산부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거늘 하물며 부처님을 뵙는 일이겠는가 하물며 다시 인간의 몸을 받는 일이겠는가 멸악지보살이 다시 사리웠다. 세례의 방편은 한량이 없으시고 열애의 이실력은 다함이 없으시오니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비밀한 진언으로 고통을 건져주는 법을 말씀해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의 부모시니 오탁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결정코 성불하는 법을 설해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멸악지보살에게 이르셨다. 나에게 비밀한 법이 있으니 세상에 매우 드문 것이요 죄를 멸하고 성불케 하는 으뜸가는 법이니 이름이 수구즉득 진언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 진언의 제문만 들었거나 누군가가 이 진언의 제목만 외운 이에게 가까이 하거나 제목을 분이와 한 곳에 모여 살며 이 사람에게는 일체 천마와 귀신과 일체 성신왕이 모두 와서 수호하리라. 오신체 생선 고기를 먹거나 자매 또는 일체 여자 축생 모든 비나야가를 범하더라도 허물로 삼지 않고 밤낮으로 따라다니면서
수호하여 모든 재앙을 여의고 편안함을 얻게 하거늘 하물며 몸소 외운 사람이겠는가. 만일 정편을 다 외우면 온갖 무거운 죄가 모두 소멸하여 무량한 복덕을 누리다가 죽은 뒤에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며 비록 지극히 무거운 죄를 지었더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리니 부모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합된 승단을 깨뜨리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경전과 불상을 태우고 가람을 더럽히고 모든 사람을 비방하고 불법을 헛뜻대 자기가 하거나 남을 시켜 하는 등 이렇듯 무거운 죄를 두루 지은 이들도 결정코 극락세계의 상품에 태어나서 자기의 영꽃송이에 하생하여 다시는 태에 들지 않을 것이니 오직 성불이 가까워진 이는 먼저 이 진은 우는 소리를 영원히 들으려니와 성불이 아직먼 이는 이 진언에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니 어떤 남녀들이나 동남동녀가 이 진언의 제문만을 지녀도 반드시 안락함을 얻으며 아무런 지병도 없을 것이며 겉모습이 건장하고 생김새가 온만하고 길상스러울 것이며 복덕이 늘어날 것이며 일체 진언법이 모두 성취되리니 진언 제목에 한 글자 두 글자 나아가서는 열 글자이거나 진언 본문에 한 기절 두 기절 나아가서는 열 기절을 한 번만 내우거나 금은 유리옥함에 진언을 넣어 정대하면 이 사람은 비로 단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즉석에서 일체에 단에 들어간 공덕이 이루어져서 단에 든 이와 똑같은 수행이 이루어질 것이며 모든 부처님과 똑같아서 나쁜 꿈을 꾸지 않고 무거운 죄가 모두 소멸하리라. 만일 어떤 이가 나쁜 마음을 일으켜 달려오더라도 해치지 못할 것이며 모든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리라. 불서일체열의 보병강명연만정정 지성사요 여의보이 신문능승 종지 대수구 대명왕 다라니 나마살바다타가타나 나모 나마살바 부다 보디사트바 못다 달마신카바 옴 비푸라 가르바 비푸라 비마레
차야 가르바 바즈라 스바라 가르바 가티가니 가가라 비소다니 살바빠빠 비소다니 오모나바티 가가리니 기리 기리 가마리 가마리 가가으아 갈가리 갈가리 가가리 가가리 간바리 간바리 가티 가티 가마리 가래 오로로로니 차례 아차례 무차례 자에 비자에 살바바야 비가테 갈바 삼바리니 시리시리 비리비리 키리키리 삼만타 가르사니 살바사드라 브라바르타니 나싸나싸맘마 살바사트바 남차 비리비리 비가타 아바라나 바야나사니 수리수리 지리지리 캄바에 미마레 자에 자에 바에 자야바티 바가바티 나트라 마크타 바라다니 마흐 비비다 비치트라 비싸로 바다리니 바가바티 마비트야 네비 나싸나싸맘마 살바사트바 난사삼만타 살바트라 살바파파 비수다니 후루후루 남코사트라 바로다리니 나싸나싸맘맘마 나타사트나나 바라야 나스야 파리 무차야 문 살바드세바 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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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베가바티 살바니스타 니바라니 사트노파니 프라바르타니 비자야 바에니 후루후루 무루무루 주루주루 아유 파라니 수라바라 바르도니 살바네바타 비지네 디리디리 삼만타 바루기테 프라베 프라베 스프라바 비소데 살바파파 비소다니 다라다라 다라니 바라다레 스무 스무 노루 차라 차라야 다스담 프라야 메아삼 스리바부 타란자야 캄바레 구시니 구시니 바라네 바라 담쿠세 옴 파드마 비소대 소다야 소다야 소대 바라바라 비리비리 부루부루 마주나라 비소대 파비드라 묵게 가르게니 가르게니 가라가라 스바리테 시대 삼만타 프라사리타 바바시타 수대 스바라 스바라 살바데바가나 삼만타 가르사니 사트야 바테 타라 타라 타라야 만나가 비로 기테 나우 나우 후누 후누 구시니 구시니 살바그라 바크사니 빙가리 빙가리 주무 주무 수무 수무 추비 차라 타라 타라 나가 비로 길이 타라야 두반바가 바티 아스다마 바에바 삼부드라 사가라 파루탐 부타라 가가라 타람 살바트라 삼반테나 니사바데나 바즈나 프라카라 바르나 바사 만다네나 바즈라 스바라 비소데 부리부리 가르바 바티가르바 비소다니 가끄시 삼프라니 스바라 스바라 차라 차라 스바리니 브라바르 사드네마 삼반데나 디나네케나 아무리타바르사니 아무리타바라바푸누사나사나사맘마 살바사트바난차 살바트라 살바다
살바바에바살바바드라피부사르부파사르기부살바누스바바야비타사살바카리카 나비그나비마나누스바푸나누루티비타망가나 파파비나사니살바야사나사사 나가니 바라니 사라니 시레 사라마라바라 바티자야 자야 자야 두만 살바 터라 살바 가라 시키 두메 이만마 비눔 사다야 사다야 살바 만다라 사다니 가타야 살바 비그나 자야자야 시떼 시떼 수시떼 시띠 시띠야 무두야 무두야 프라야 프라야 프라니 프라니 프라야 마삼 살바비나디가타 부루테자유타디자야 바티티스다 디스다 삼마야 마누파나야 타타가타 후디다야 소데무마로카야두밤 아스다비마라 누나바에 사라사라 프라사라 프라사라 살바바라나 비소다니 삼만타 가라만다나 비소데 비가테 비가테 비가타 마라 비소다니 구시니 구시니 살바바바 비소데 마하라 비가테 데자바티 바즈라바티 레노카디스디테스바살바다타가타무다나비시크테스바살바보리사트바비시테스바살바네바타비시테스바살바다타가타후디다야디스다타후디다에스바살바다타가타삼마야시테스바 인내인내바티인내무바루기테스바브라흐마라브라흐마라누쿠시테스바히노나마스리테스바마에스바라만디타푸주타에스바바즈라다라바즈라바니마나미나디스디테스바 타라스드라야스바비로다카야스바미로파사야스바베스라마나야스바차드라마나자나마수리타야스바야마야스바야마부자타나마수코리타야스바 마루나야스바 마루타야스바 마하바루타야스바 크나에스바 마가미로기타야스바 네바가 네바스바 나가가 네바스바 야사가 네바스바 나사사가 네바스바 간다르바가 네바스바 수라가 네바스바 아로나가 네바스바 긴나라가 네바스바 마하나가가 네바스바 마루수바스바 아마루세바스바 살바그라에바스바 살바부테바스바 브라테바스바 비사데바스바 아파스바네바스바 쿠반다바스바 옴두루두루스바 옴두루두루스바 옴무루부루스바 하나나 살바사드루난스바 다카다카살바누스다 프라누스다람스바 파차 파차 살바 플라틀라카 프라드야비 트라나메마만스바
아예 대신아 대산 살바산 사리난 스바라야 누수 다치타란 스바스바리 다야스바 브라즈바리 다야스바 디푸다즈바라야 스바 삼만다 스바라야 스바 마니 반나라야 스바 부르나 바나나야 스바 마카나야 스바 마드리 가나야 스바 야사니남 스바 나사시남 스바 가사마트니남 스바 삼부드라 바치니남 스바 나트리 자라남 스바 니바사 자라남 스바 드리사드야 자라남 스바 베라 차라남 스바 베라 차라남 스바 가르바 하레바 스바 가르바 산타라니 스바 호로호르 스바 옴 스바 스박 스바 부 스바 부박 스바 옴 부라 부박 스박 스바 지티 지티 스바 비티 비티 스바 다라니 다라니 스바 하그니 스바 대바부 스바 지리 지리 스바 시리 시리 스바 붓다 붓다 스바 싯다 싯다 스바 만다라 시떼스바 만다라 만데스바 시반 만다니에스바 살바 사트논난스바 잠바 잠바스바 스타스바야 사담바야스바 친다 친다스바 빛나 빛나스바 반자 반자스바 만다 만다스바 무하야 무하야 스바 마니 비소대 스바 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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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소대 비소다니 스바 자네 수차네 부르나 자네 스바 그라에 그라에 바스바 나사 드레바 스바 시베 스바 사티 스바 스바 스트야니 스바 시밤 카리 사티가니 부수테 카리 마라 마르다니 스바 스리카니 스바 스리야 마르다니 스바 스리야 스바라니 스바 나무치 스바 마루치 스바 바가바티 스바 희진어는 무수항아사 아수 부처님들의 지혜의 근본이며 한량없는 부처님께서도 이 진언에서 나왔으며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것도 이 진언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세에 부처님께서 무수한 만억겁을 지나도록 비로자나 열의 자체 복계 안에서 무수한 겁의 정진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수구즉득 진언이라 하느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이 진언을 만나지 못하면 성불하지 못할 것이며 외도나 바라문이 진언을 얻으면 부처를 이루미 바르니라.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옛날에 마갈타 나라에 구박이라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부처님을 뵙지도 않고 불법도 듣지도 않고 육바라문은 행하지도 않고
무량에 머무르지도 않고 날마다 대지 양 곰 사슴 거위 오리 거북 등을 잡아먹되 날마다 50마리 혹은 100마리씩을 죽이면서 250년의 수명이 지나매 인간을 떠나 염라왕궁에 이르렀느니라. 그 염라왕이 제서천왕에게 아래 길을 이 죄인에게는 어떤 지옥을 전지하오리까. 제 경중은 어떠하오리까 하니 재석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의 죄는 헤아릴 수도 없고 샘으로 셀 수도 없다. 선행을 적는 한금 편찰에는 한 가지 선도 없는데 악행을 기록하는 무쇠 표찰에는 다 세수조차 없으니 속히 아비 지옥으로 보내라 하는 즉시에 옥졸들이 이를 맡아 분부대로 아비 지옥에 던져 넣느니라. 그때 지옥이 갑자기 연못으로 변하여 팔공독수가 철저 넘치고 그 안에는 갖가지 연꽃이 피었으니 이른바 청새, 백새, 홍새, 자색인데 그 색깔이 다른 연꽃들보다도 스승하고 그 연꽃송이마다에는 죄인들이 앉았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었느니라. 이 때문에 마두두의 염라왕들이 생각하기를 이 지옥은 신기한데 이 죄인들에게 잘못 주어졌다. 지옥은 정토로 변했고 사람들은 부처와 다르지 않구나. 우리들은 이런 일을 보고 들어도다였느니라. 그때 염라왕이 제서천왕의 궁전에 나아가 사례기를 이 구박바라무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는 그의 신통과 변화를 이야기 같이 고하니 재석이 대답하기를 두생 동안 선행은 뒤끌만치도 없으니 내가 알 바가 아니도다 하고는 곧 석가모니 부처님께로 나아가서 사례기를 구박의 선행은 무엇이기에 신통변화가 이러하옵니까 였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재석에게 이르시기를 구박은 태어난 이래 단 한 가지의 선한 일도 짓지 않았으나 오직 그 인간의 해곤만은 볼만할 것이니라 하셨다. 재석이 즉시에 인간들의 묘역으로 가보니 구박에 묻은 섭적 인류쯤에 졸두파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이 근본 진언이 있고 어떤 무너진 졸두파 안에 진언은 땅에 쏟아졌는데 그
중 글자 하나가 바람에 날려 구멍에 해골에 붙어 있었느니라. 그때 재석이 귀한 지옥으로 돌아와서 여덟 지옥을 옮겨다보니 모든 지옥이 모두 그와 같이 되어 마침내 고통을 받지 않게 되었느니라. 그때 구박과 모든 죄인이 모두 다 30 이상과 80 종후가 온만해지고 동시에 연하대장세계에 올라 부처님과 보살이 되시니 상방세계에 무구불이 바로 구박바라문이었느니라. 죄를 소멸하는 공능이 이러하거늘 하물며 몸소 지니는 것이겠는가.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지니고 염송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죄가 조금만치라도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 진언의 이름이 수구죽도 성불자재이며 구복독자재이며 구치보자재라 하느니라. 이 까닭에 일곱 가지 이름이 있으니 첫째는 신불신진어이니 비로자나 열의 핵심지 중에 핵심지이기 때문이요. 둘째는 일체 불신민진어이니 모든 부처님의 깊고 지혜로운 마음 도장이기 때문이요. 셋째는 관정진어이니 이 진언을 지니고 외우는 이의 정수리에 물뿌리기 때문이요. 넷째는 관정인 진언이니 번뇌를 씻어내고 보리를 이룰 바탕을 확인하기 때문이요. 다섯째는 결계 진언이니 재장을 제거하고 모든 마장이 소멸하기 때문이요. 여섯째는 불신 진언이니 부처님을 진실한 마음의 지혜인 까닭이요. 일곱째는 심중진언이니 이 법보다 스승한 것이 없기 때문이니 이 진언을 지닌 이도 이와 같으리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의 왕이시니 가장 으뜸이니라. 멸악지야 이 진언은 능히 일체 중생을 구원하시니 이 진언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뇌를 여이게 하매 이 진언은 능히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여 그 소원을 엄망케 하심이 마치 부처님께서 일체 고뇌 중생을 구제하시는 것과 같으리라. 추운 자는 불을 얻게 하고 벗은 자는 옷을 얻게 하고 외로운 아기는 어머니를 만나게 하고 물을 건너는 자는 배를 얻게 하고 병드는 자는 의원을 만나게 하고 어두운 자는 등불을 만나게 하고 가난한 자는 보물을 얻게 하리라.
햇불이 어두운 숲을 제거하는 것 같이 이 진원도 그러하여서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괴로움과 일체 병부르여 이게 하며 능히 일체 중생의 생사의 속박을 풀어주며 염부제 사람들의 병에 맞는 양약이 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병을 만났을 때 이 진언을 들으면 병이 고소멸하느니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진언을 잠시 듣기만 하여도 모든 재장이 모두 소멸할 것이며 만일 일체 여인을 상대로 은맹을 범한 죄인일지라도 다시 대드는 고통을 받지 않으리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진언을 지니는 이를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기만 한 남자나 여자에게는 모두가 부처의 몸이 갖추어졌기 때문이거니와 만일 몸에 지니고 외우면 분명히 알라 이 사람은 그대로가 금강의 몸이니니 불로도 태우지 못할 것이며 열애께서 신통력으로 이 사람을 옹호하실 것이며 이 사람은 고열의 몸일 것이며 이 사람은 비로자나 열애의 몸일 것이며 이 사람 그대로가 열애장일 것이며 이 사람은 열애의 눈일 것이며 이 사람은 금강의 갑주를 입을 것이며 이 사람은 강명의 몸 그대로일 것이며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몸일 것이며 이 사람은 일체 원수와 적군을 무찌릴 것이며 이 사람의 모든 제업이 모두 소멸할 것이며 이 진언은 지옥의 모든 고통을 제주느니라 내가 불법을 펴기 위해 끌어넣는 국토에서 끌어넣는 내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을 널리 설하기를 헤아릴 수 없었는데 그 중에도 이 진언이 가장 으뜸이어서 견줄 것이 없느니라 삼천대천세계에서 비로 일체 중생을 다 죽이더라도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 진언의 이력 때문이거늘 하물며 인간들이 겪는 고난을 받을 리가 있겠느냐 항상 칠보배가 빛처럼 내리고 질병과 재난이 없을 것이며 온갖 구하는 것이 모두 만족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복과 수명이 무량하리라 이 진언의 이름은 수구즉득진언이니 능히 일체 제업 등의 장애를 제하고 일체 악도의 고통을 깨트느니라
멸악지하의 진언은 무수항하사 굳이 배천 부처님들께서 똑같이 설하신 바이니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지니는 사람은 여래께서 지혜의 심으로 인가해 주심을 받으리니 이체 중생의 악도를 부수기 때문이며 이급한 고난에 부딪혔거나 생사의 바다에 빠진 중생들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하기 때문이며 단명하고 박복하고 구해 줄 리가 없는 중생들이나 잡되고 악한 업을 즐기어 짓는 중생들을 위해서 설했기 때문이니라. 또 이 진언은 모든 고통받는 곳에 물이 즉 지옥과 그 밖의 악도의 중생이나 각가지로 생사의 고통에 유전하는 박복 중생이나 바른 도를 믿지 않는 중생이나 이러한 모든 중생이 모두 해탈을 얻기 때문이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멸악지 보살에게 이르셨다. 이 진언은 너에게 권하노니 진언의 위실력은 능히 일체 중생을 고해에서 건질 수 있느니라. 멸악지야 너는 박당에 지니고 외우고 가나고 행하고 수하여 없어지지 않게 하라. 멸악지야만이 어떤 사람이 잠깐만이라도 이 진언을 들으면 천겁 동안 쌓아 모인 악업의 무거운 장애 때문에 응다. 각가지로 유전하면서 생사하는 지우악이 축세염나 왕계 아수라 등의 몸이거나 야찬 나찰 귀신 보단나 파사마라 모기옴 거북해 대왕이 뱀 그리고 온갖 새 그리고 온갖 맹수 나아가서는 온갖 미물 더 나아가서는 개미 등으로 태어나야 할 것이로되 영원히 그러한 몸을 받지 않느니라. 뿐만 아니라 즉시에 모든 부처님의 일생 보처 보살로 바뀌어 태어나거나 같은 모임에 태어나거나 큰 성바지 바람은 종종에 태어나거나 혹은 큰 찰질이 종종에 태어나거나 혹은 호화롭고 부하여 가장 스승한 가문에 태어나느니라. 멸악지하의 사람이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귀한 곳에 태어나게 된 것은 모두가 이 진언 때문이니 태어나는 곳곳마다 모두 청정하고 물러남이 없는 법을 얻으리라. 멸악지야 심지어는 보리도량의 가장 스승한 곳에 이르는 일까지도 모두가 이 진언을 찬미했기 때문이니 이 진언의 공덕이 이러하리라.
이런 까닭에 수구죽도 지나이니라 하느니라. 다음은 미린법을 말하리니 오방 부처님들의 면밀히 생각하며 먼저 결인을 가슴에 결인하고 다음은 정수리에 올려두고 다음에 결인은 양미간에 결인하고 다음에 결인은 두 눈썹에 결인하되 먼저 오른쪽부터 하고 다음은 왼쪽에 결인하고 마치나니 이렇게 결인을 하고 나면 나의 몸과 같은 강명편조의 몸을 이루나니라. 그런 뒤에 혀의 금강절을 가나면서 먼저 두 손을 모아 금강합장을 하고 바로 금강박을 만들어라. 이어서 오른손의 중지와 왼손의 중지는 세뇌처럼 만들고 오른손의 검지와 왼손의 검지를 등에다 붙이며 다시 오른손이 중지와 왼손의 중지를 세워 바른 모양으로 했다가 다시 손가락의 반대편을 꺾어서 보주처럼 하고 다시 꺾은 것을 옮겨 연꽃처럼 하고 다시 손가락의 면을 손바닥 안에 합치게 하고 왼손 소지와 오른손 소지 왼손 엄지와 오른손 엄지를 서로 맞대어라. 그렇게 하면 바로 비미인이 된 것이니 이 다섯 가지 비미인은 비밀 가운데서도 가장 비밀한 것이나 아사리가 아닌 자는 전하지 못하는 것이나 만화 법을 아는 제자가 있을 때는 마땅함을 따를 수 있느니라. 단을 꾸미는 법은 법화의계와 같음으로 말하지 않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멸악지 보살에게 이르셨다. 너는 자세히 들어라. 너와 그리고 당명한 중생들에게 이 진어 외우는 법을 말해주리라. 먼저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고는 날마다 5번씩 외우면 단명한 중생은 수명이 늘어나서 영원히 온갖 병고를 여일 것이며 일체 업장이 모두 소멸하고 일체 지옥의 모든 고통에서도 모두 해탈하리라. 날아다니는 새들과 축생 등 모든 중생이 이 진언을 한번 슬쩍 귀전으로 들어도 즉시에 이 몸이 다한 뒤에 다시 중생으로 태어나지 않고 많이 몹쓸 병을 만났더라도 이 진언을 들으면 영원히 사라지고 이미 있던 모든 병고가
모두 소멸되면 낙도에 떨어지에 죄도 모두 소멸하여 즉시에 적정세계에 태어나리라. 이 몸이 끝난 뒤 다시는 태에 들지 않고 태어나는 곳마다 영곳에 하생할 것이며 사는 곳 어디에나 영곳에 하생할 것이며 태어나는 곳 어디서나 잊지 않고 잘 기억하여 항상 정생이를 알게 되리라. 만에 어떤 사람이 이미 온갖 극중한 죄업을 지어서 목숨이 마치자 그 악업 때문에 응당 지옥에 떨어지거나 혹은 축생이나 염라왕계에 떨어지거나 혹은 나귀에 떨어지거나 나아가서는 대아비 지옥에 떨어지거나 혹은 물속에 물이나 혹은 금수 등 이루의 몸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진언의 제목 중 단 한 글자만이라도 기전에 스치니는 이러한 고통을 다시는 받지 않고 업장이 모두 소멸하여 속히 불세계 태어나리라. 만에 어떤 사람이 이 한 글자만 지닌 딴 사람을 가까이 하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즉시에 대열반을 얻고 수명이 늘어나서 스승한 쾌락을 받을 것이요 이 몸을 버린 뒤에는 바로 각가지 미묘한 모든 불찰에서 태어나 항상 모든 부처님과 한자리에 모이고 이체 열애께서 항상 미묘와 이치를 설해 주심을 만나고 모든 세존의 수기를 받아 몸에서 뿜는 강령이 모든 불찰을 두루 비추리니 이 진언의 공덕이 되라 이러하리라. 너희들 성남자 성녀이는 이 진언에 대하여 잠깐이라도 의심을 품지 말지니라. 만에 어떤 성남자 성녀인이 의심을 품으면 세세생생의 진언의 영험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생에 백나병을 얻으리라. 나는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 진언을 설하노니 빈궁하천한 중생을 위하여 이 여인만이 보조인 비로자 나열의 일체진 신신법장을 남겨주노니 이 주문을 수지하고 염송하는 사람은 마땅히 부처님 공경하듯 할지니라.